인데요. 자, 경기를 무사히 마치고 챔피언 벨트를 허리를 메고 생일상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장례 아나운서가 두 선수를 소개합니다. 이현샷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벙커 48kg 900g 암주민시 나이트 블라이드 챔피언 온베르토 군잘레스 멕시코 WBC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이 소개됐습니다. 32승 1패, 32승 가운데 24번 KO승이 있습니다. 네, 88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김광선 프로 데뷔 6전 만에 세계에 도전합니다. 네, 5승 가운데 4번 KO승이 있는데요. 네. KO율은 권잘레스가 75%, 김광선이 80%인데 그걸 너무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적이 짧은 네. 상태니까요. 이제 채점할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지금 감독관이죠? 네. 태국의 탕키자와. 네, 허버트 민시. 10점 만점으로 채점하죠. 네. 네, 모두 미국 사람들의 오늘 주심 네. 부심이. 허버트 민이나 모든 주부심들이 네. 다 한국에 자주 왔던 사람들이죠. 네. 댕킹이죠. 네. LA 거주. 마틴 댕킹. 네, 깁슨 씨죠. 네. 역시 라스베가스에서 주부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따라서 그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이 아주 동양적입니다. 네. 네. 자, 나비 맥타이를 메고 두 선수를 불러 모아서 경기 앞서 주의를 줍니다. 룰 미팅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룰 미팅은 WBC 방식에 의해서 행보로 나타나 있으니까 3분 12라운드. 네. 채점은 3명의 부심만 할 수 있고 주심은 오직 링을 주도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리 녹다운제로서 스탠딩이나 롭다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브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주심이 두 선수를 불러 모아서요. 자, 좋은 경기를 갖고 두 선수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네. 하고 또 색다른 것은 채점할 부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군요. 자, 좋은 경기의 그 운영을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주심도 긴장돼 있습니다. 네. 또 세계 복싱 팬들도 이 링에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광선의 세계 타이틀 도전 1회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역시 네. 민첩하죠. 곤잘레스 발놀림이 말이죠. 네, 곤잘레스가 155cm, 김광선이 158cm, 3cm가 더 작은데요.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때는 김광선이 좀 큰 선수들하고 싸워서 익숙해요. 네, 장정국 챔피언도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자기 페이스로 싸워야 된다. 네. 상대 선수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는 주문을 높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김광선 선수가 처음부터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올림픽 금메달답게 신중하게 경기를 펼치는 김광선. 두 선수 모두 펀치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슬금슬금 허리를 굽혀서 상대를 요리해보는 김광선. 레프트 잽, 잽을 응사하는 김광선. 네. 자, 뒷걸음질 치는 곤잘레스. 뒷걸음질 때가 조심을 해야 그러면요. 잔뜩 벼르고 있는 거죠. 레프트를 던지고 다시 뒷걸음질 치는 곤잘레스. 잽을 던지는 곤잘레스. 다가서는 김광선. 옆구리를 쳐봅니다. 자, 가벼운 펀치지만은 김광선의 펀치가 나니까 환호하는 관중들입니다. 여기 지금 멕시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와서 응원을 하고 있어요. 네. WBC 라이트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 김광선과 곤잘레스. 이래준처만 두 선수 모두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말 청진기를 대듯이 손을 툭툭 건드려 보는데요. 김광선 상체를 구부리고 신중히 들어갑니다. 네,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곤잘레스 페이스대로 싸우지는 않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말이죠. 그걸 지나치게 상대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좋습니다. 롭사이드에서 왼쪽으로 빠져나오는 곤잘레스의 턱 쪽을 슬쩍 쳐. 특히 그 곤잘레스의 턱이 유난히 뾰족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턱을 노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왼손을 쭉 뻗어본 김광선. 자, 섀도우 복싱, 다킹 모션을 취해봅니다. 안면 커버가 좋죠. 김광선 얼굴을 바짝 가립니다. 멀찌감치 휘어치는 곤잘레스. 자, 곤잘레스의 왼쪽 어깨 위로 김광선의 오른손 훅이 날아갑니다. 자, 다가서는 김광선을 잽으로 견제하는 곤잘레스 그리고 멀찌감치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비교적 좌우 움직임이 많은데요. 네, 스텝이 상당히 좋은 걸로 이미 정평이 나 있었죠. 네. 그래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백페이스로 끌어들여라 그런 주문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김광선 레프트 잽을 던지면서도 오른쪽은 오른뺨을 잔뜩 가리고 있습니다. 네. 네, 공격과 수비를 겸하는 거죠. 김광선 선수의 그 레프트가 맞히는 레프트가 좀 나와야 되겠는데요. 네, 가바위를 때리는 곤잘레스. 네, 공 흘려서 긴장된 1회전이 끝났습니다. 올림픽공원 펜싱 경기장입니다. 네, 두 선수가 비교되죠. 나이는 김광선이 3살 위입니다. 키는 3cm가 더 크고요. 한계 체중은 48.98인데 두 선수 모두 꽉 차게 통과가 됐고 김광선은 양 후기 주무이고 곤잘레스는 뻗어치기. KO율은 김광선이 앞서지만 전정면에서는 좀 뒤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12회전까지 가겠다는 각오를 피력게 했듯이 1회전 아주 심사숙고하게 탐색전을 잘 펼쳤 김광선. 예, 틈만 있으면은 선제 공격에서 연타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서는 탐색전이라기보다는 말이죠. 서로 자기 페이스에서 싸우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그런 라운드였다고 볼 수 있죠. 상대를 하여금 끌어들이는 네. 그런 작전인데 그것은 뭐 어림없죠. 말려들 두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얼굴 쪽을 많이 가리고 뒷걸음질 치는 김광선. 아마추어 때 모습하고는 영 다른 표정이죠, 김광선. 네. 자, 성큼성큼 다가서기 시작하는 김광선. 뒷걸음질 치는 곤잘레스. 잽으로 견제하면서 다가오는 김광선이 귀찮다는 듯이 멀찌감치 움츠려보는 곤잘레스. 자, 폭풀을 치고 빠지는 곤잘레스. 자, 왼손잡이 또 슬쩍 오른손잡이로 바꾸죠. 저거에 현혹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네. 그냥 계속 왼손을 맞히지 않더라도 조금씩 내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리를 측정할 필요도 있으니까요. 자, 턱이 약해 그런지 곤잘레스는 마우스피스를 꽉 물어서 입술이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옆구리를 끼고 팔찌꿈치를 감아보는 김광선 주심이 주의를 줬습니다. 자, 긴장된 순간 링 주인은 아주 조용합니다. 자, 첫 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심리적으로도 큰 기선을 잡아야 되죠. 좋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김광선의 펀치가 장렬되자 긴장이 감돌면서 정적이 깨지는 올림픽 펜싱 경기장. 아, 오른손 모처럼 단발 큰 것을 노렸던 김광선. 역시 왼손잡이니까요. 네. 오른손을 크게 쳐야 된다는 것을 이미 작전을 세우려고 있을 거예요. 네, 가바위를 왼손으로 올려치는 곤잘레스. 그러나 역시 마치는 주먹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신 있게. 자, 2회전 들어와서는 김광선의 단발이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만 적중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다가서는 김광선. 자, 왼발과 왼손이 같이 나갑니다. 네, 다가설 자세, 로프를 등지고 있는 곤잘레스. 네, 받아칠 자세죠. 네,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레프트 잽 끊어치는 김광선. 레프트 잽이 정면 명치. 가슴팍을 치는 김광선. 아, 올려치는 곤잘레스. 좋았습니다. 김광선 어처럼 큰 것을 튀기는 김광선. 김광선이 다가섰습니다. 좋았습니다. 라이트 훅. 아, 강도가 있었어요. 네, 라이트로부터 시작돼요. 엔더잽이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라이터 돌에 열이 붙기 시작합니다. 원투로 받아치는 곤잘레스. 머리를 맞댄 상태. 저렇게 접근전에서 갑자기 휘어치기 때문에 곤잘레스가 예측하지 못했던 펀치가 나옵니다. 2회전 끝났습니다. 올림픽공원 펜싱 경기장입니다. 선수가 점수도 조금 우위를 지키며 특히 그 자신감을 얻은 그런 회로 봐야 네, 되겠어요. 특히 라이트 한 방이 대단히 적중했고 네. 아주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라이트가 나가는 중에 좀 허술한 점도 보이기 때문에 네. 아까 주문한 대로 결국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첫째죠. 아, 물살파란 데까지 역류를 타고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말이죠. 휘젓고 네. 돌아갔던 김광선 이외진 아주 돋보였었습니다. 자, 뒷걸음 열치는 곤잘레스. 유난히 오늘따라서 곤잘레스가 신중한데요. 또 한국에 와서 파이터로서 싸워본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어루한테도 반정승으로 이겼고 장정구한테도 반정승으로 이긴 걸로 보면은 아웃복싱을 몹시 잘하는 선수다. 처음에는 파이터로 했습니다만은 자 김광선의 몇 차례 펀치가 장렬하니까 복싱 팬들의 이 관중들도 어떤 자신감을 얻어가요. 네. 네, 분위기가 김광선 쪽으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자 뒷걸음질 쳤다가 다시 오른손잡이로 바꾸고 왼손잡이로 돌아가는 김광선. 자 김광선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시 왼손잡이 로프를 등진 상태 신중히 외곽으로 도는 곤잘레스. 아, 스위칭을 했죠. 네. 스위칭을 하는 그 순간을 그렇죠. 잘 유의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틈을 한번 노려볼 만도 한데요. 네. 원투 잘 피했습니다. 김광선 재빨리 구르면서 잘 폈던 김광선. 다음
자 외곽으로 도는 곤잘레스. 자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김광선이 왼팔을 한번 쑥 뻗어서 앞길을 막아봤는데요. 아 원투 짧게 끊어치는 곤잘레스. 레프트가 나가는 것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나가지 않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곤잘레스요. 네. 자 원투 미스프로를 시키고 어깨 축지로 툭 밀고 들어가는 김광선. 어깨를 밀지만 하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경기 주심 이북의 깁슨 씨가 맡고 있습니다. 자 신중하게 너무 외곽으로 도니까 좀 들어와라 하는 그런 표정이죠. 네. 자 다시 오른손잡이로 바꾸는 곤잘레스. 특히 그 아마추어에서는 왼손잡이가 참 많기 때문에요. 네. 왼손잡이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을 겁니다. 김광선 자기보다 3cm가 작은 곤잘레스. 왼손으로 돌려치는 곤잘레스. 아, 그 틈을 늦었습니다. 네. 비어친 건 좋았는데 타이밍을 잃었습니다. 네. 오른손 비어치기 피나 다시 연타. 미스브로가 난 다음에 다시 연타가 좋네요. 네. 상대 펀치가 지나갔다고 안심했던 곤잘레스가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은 충격을 받죠. 자 후직구 들어가는 김광선. 아, 이 곤잘레스의 블록킹이 당연히 좋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역시 단발 작전으로 우선은 나가야 됩니다. 상대가 왼손잡이 아니겠습니까? 아 좋았습니다. 곤잘레스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때렸던 김광선. 그리고 다시 성큼성큼 다가섭니다. 자 뒤로 물러서면서 다가서라는 표정. 다시 카바를 올렸습니다. 네, 곤잘레스 처럼 들어가지 않죠. 네. 그렇죠? 자 울타리 주위로 지금 계속 맴돌면서 눈치를 살피는 곤잘레스. 역시 챔피언이니까 상대로 네. 하여금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로서는 뭐 급할 게 없다는 네. 거죠. 자 올려치는 김광선. 아 오른손 옥 좋았습니다. 오늘 김광선의 라이트 훅이 좀 재미를 보는군요. 네네. 네, 3회전 아, 공이 올렸는데 잘 안 들려요. 네, 긴장돼 있습니다. 역시 긴장돼 있죠. 올림픽 공원 펜싱 경기장입니다. 네, 3회전 때는 곤잘레스의 반격도 가늘적으로 매손감이 있었어요. 저 조금 오픈 브로였죠. 네. 네, 손바닥 가격이 됐습니다. 역시 그러나 공격적이었다는 데서 그 네. 어그레시브 인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너무 우리 쪽에서 보는 눈일까요? 네. 이 경기는 4라운드 10점 만점으로 3명의 부신이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제 4회전입니다. 자, 가슴팍을 네. 치고 외곽으로 자, 곤잘레스가 최근에 말이죠. 로블로 말하자면 벨트라인 이하를 가격해서 주의를 받은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그 소사와의 경기 때도 그랬죠. 4번을 네. 감점을 당했으니까. 네. 그리고 판정승을 거뒀어요. 네. 네. 자, 왼손 여러 차례 빗나갑니다. 그러나 힘을 빼기 위해서 김광선은 개의치 않습니다. 네, 조금 곤잘레스가 당황한 빛이 좀 보이죠. 네. 공격을 그렇게 퍼붓고 있지 않으니까 그 페이스대로 지금 딱, 네. 네. 가볍긴 하지만은 왼손 연타가 들어갔습니다. 레프트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모처럼 왼손 뻗어치기가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그 김광선 선수가 말이죠. 아마추어 때 습관이 있어서 안면 카바가 조금 허술하다 했는데 오늘은 반대죠. 곤잘레스가 얼굴을 내밀고 김광선은 아주 정상적인 자세로 좀 들어갑니다. 일단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두들겨 보시지 않는다. 네. 말은 물론 두들겨 보신다고 했습니다만은 곤잘레스 페이스에서 싸우지 않겠다. 네. 이런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네가 세계 챔피언이지만 나는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그런 네. 자부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전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4회전 크린치 때 주신 김순 씨가 머리받기를 도신시키면서 두 선수를 뛰어놨습니다. 자 몸싸움을 한번 해보는 네, 김광선. 역시 인사이드를 점유하기 위해서 김광선 선수 네. 그동안에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프로 박사로서의 그 자질 이것도 상당히 많이 쌓았군요. 네, 접근전에서 저렇게 신경질 부리는 것은 마치 씨름에서 사파 싸움 같아요. 네. 네, 연타 좋았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아주 멋있었습니다. 레프트 잽 더블 아파카츠. 아 주심이 조금 강조하십니다. 조심은 아무래도 그 의식을 하겠죠. 네. 챔피언이라는 곤잘레스가 말이죠. 아, 칠뜻 하다가 왼손을 움츠리는 곤잘레스. 왼손 다시 곤잘레스. 아, 김광선이 다시 들어갑니다. 아파카트 올려치는 김광선. 목덜미를 끌어안지만 않고 레프트 좋았습니다. 네. 치고 거리리지 않은 김광선. 네, 라이트까지 같이 나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네. 네. 조금 상대 목덜미를 끌어안지 말라는 주의를 주는 깁슨. 자 치고 빠지는 곤잘레스. 자 김광선이 얼굴 간지 라이트 좋았습니다. 단발 왼손 아파카트가 빗나갔습니다.
특히 김광선 선수가 프로에 대비해서 옆구리 공격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게 김준호 네. 코치의 특기죠. 4회전 끝났습니다. 펜싱 경기장입니다. 회전까지 끌고 온 김광선의 작전은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적중했고요. 네, 들어가죠. 특히 4회전에서는 완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슬슬 강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멋있죠. 전략인 것 같네요. 마치 송곳으로 찌르듯이 왼손을 쭉쭉 뻗는 것 같은 김광선. 그러니까 김광선으로서는 점수도 벌면서 상대 힘을 빼는 네. 라운드를 계속하면서요. 그리고 12회전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적지이기 때문에 곤잘레스로서는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불안하죠. 네. 네. 그리고 그 불안을 오히려 자극주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 6시에 개최량 때는 두 선수가 꽉 차게 통과가 됐지만 30분 전에 했던 예비 개최량에서는 오히려 곤잘레스가 50g이 더 나갔었어요. 네, 그리고 김광선 선수가 곤잘레스보다는 스피드가 우선 낫다는 건 이미 평가가 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들어가면서 왼손목이 터지는 김광선. 다소 긴장되고 겁먹은 표정 곤잘레스 뒷걸음질 칩니다. 로프가 그 스텝을 멈추게 합니다. 올려치는 김광선. 아, 좋았습니다. 라이트! 곤잘레스가 솔직했을 거예요. 자, 김광선 라이트 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옆구리 뒷걸음질 치는 곤잘레스 하나는 관중들 오른손 단발 빗나갔습니다. 왼손 아파카트 김광선 매섭게 몰고 들어갑니다. 영차 관중들 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가볍게 안면 공격 네, 곤잘레스가 조금 초조해졌어요. 네. 일단 점수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럴 때는 김광선이 조금 틈을 주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상대로 하여금 초조하게 만들어주죠. 자, 왼손은 오픈 브로. 자, 김광선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세컨에서 4개. 네. 그러니까 3개도 아니고 4개까지 차라 하는 그런 자신감이 붙은 부분입니다. 네. 오히려 키가 큰 김광선이 벨트란 아래쪽 허리를 유연하게 움직여봅니다. 자, 코너에 몰고 김광선이 들어갈 차비. 그러나 돌다리를 건너듯이 조심조심 들어가야 돼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상대가 하드 펀쳐니까요. 네. 네, 주먹이 있는 선수 아닙니까? 아, 랩트 후. 네, 아, 그렇군요. 곤잘레스. 네. 자, 안면 가바라고 들어가는 김광선. 아파카트 좋습니다. 이제 저런 게 능해요, 김광선이. 좋습니다. 양호. 네, 코프를 치는 곤잘레스. 랩트 좋았습니다, 김광선. 랩트 라이트 옆구리. 레프트 아파카트를 허용하는 김광선. 자, 빠져나오는 곤잘레스. 이제 5회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휘어치는 김광선. 자, 김광선 그 커버링이 상당히 두터졌기 때문에 저런 공격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자, 코너에 몰렸다가 넓은 거리로 나온 곤잘레스. 네, 특히 오른손 커버링 이것이 네. 두꺼워야 됩니다, 김광선에게는. 아, 접근 전에서도 탐색하지 않고 김광선의 펀치가 많이 나옵니다. 네. 라이트 잽을 허용했죠. 그러니까 거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타격 거리. 네, 공 올려서 5회전 끝났습니다. 올림픽 공원 펜싱 경기장입니다. 아, 김광선의 공격도 날카롭지만은 곤잘레스의 반격도 있었거든요. 네. 이번 그 5회전에서는 말이죠. 네. 전반전에서는 김광선 선수가 그 주도권을 잡았는데 네. 후반에 좀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격을 당하고 말았어요. 네네. 그래서 어프시단 경기를 겪는 것이 올라온다고 볼 수 있겠죠. 6회전에 접어들었습니다. WBC 라이트 플라이크 타이틀 매치 김광선의 프로 데뷔 6차전 만에 세계 정상에 도전합니다. 결국 좋은 공격을 보고 난 다음에 반격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포로는 점수를 잃지 않아야죠. 그리고 지나친 과요 이걸 일단 버려야 됩니다. 네. 아, 가볍게 턱을 허용하는 김광선. 허술해졌어요 커버링이. 네. 자기 자세로 돌아가야죠. 그렇습니다. 네. 아직 여유를 부리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네. 자, 김광선도 왼손잡이 되거든요. 네, 스위칭을 뭐 네. 오래 했으니까요. 그러면요. 아마추어로서는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권열래 선수가 왼손잡이에게 약하다는 걸 네. 파스코아전에서 이미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칭을 한 것 같네요. 아마추어 전적은 148전, 142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 김광선. 88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김광선. 자, 프로 데뷔 6차전 만에 세계 정상에 도전합니다. 자, 잘 풀어가고 있는 김광선. 이제 들어갑니다. 잽으로 견제하는 곤잘레스. 자, 위치를 바꾸는 곤잘레스. 멀찌감치 피해보는 곤잘레스. 다가서는 김광선. 이 스텝을 보세요. 곤잘레스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아, 좋았습니다. 연타.
받아치고 돌아가는 김광선. 조금은 곤잘레스가 말해요. 받아치긴 했지만은 5회전 때 혼이 났던지 작전을 조금 바꾸는 것 같죠? 네,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곤잘레스는 원래 카운터의 눈이 밖에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연타가 수없이 나오는 연타는 없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상대 미스브로를 이용하는 김광선. 틈새를 잘 이용했던 김광선. 오른손 단발. 아, 조금 성급했어요. 잔뜩 노리고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떨어지면서 랩톡을 던지는 김광선. 잘 피하고 옆구리 치는 김광선. 김광선이 들어갑니다. 코너에 몰린 곤잘레스 왼쪽으로 빠져나옵니다만은 오른손 후기 높낮이가 빗나갔습니다. 아, 과역을 우선 버려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아까 4개를 주문했지만 이제 4개가 주문이 아니라 조금 움츠리면서 단발 히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얼굴 가발을 바짝 올리고 있는 김광선. 좋았습니다. 하나 둘 셋까지 받아치는 곤잘레스. 아, 치고 붙어주는 쪽이 오히려 낫겠죠? 네. 오히려 초반 같은 그런 양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왼손 더블잽에 이어서 오른손 잔뜩 웅크리고 들어갑니다. 자, 틈이 보이지 않는 김광선. 올려치는 김광선. 양욱 적공전. 자, 김광선이 다가섭니다. 외곽으로 빠져나오는 곤잘레스. 스윙이 큰 김광선. 자, 2회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신중하게 외곽으로 도는 곤잘레스. 자, 왼쪽으로 돕니다. 왼손 아파카트 가슴을 치는 곤잘레스. 오른손 잽으로 견제하는 곤잘레스. 자, 다가서는 김광선이 귀찮다는 듯이 오른손 잽을 던지고 외곽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공 울려서 6회전 끝났습니다. 올림픽 공원 펜싱 경기장입니다. 이제 두 선수 모두 반환점에 접어들었는데요. 6회전을 네, 마쳤습니다. 완전히 반전을 끝났죠. 네. 지금까지 점수 관리를 잘하면서 잘 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곤잘레스의 주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여러 번 주먹이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세컨의 주문이다 보니까 네, 조금 경기의 흐름은 긴장된 상태보다는 조금 화끈하게 싸우지 네, 않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고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요. 에, 곤잘레스에게 도전했다 실패했던 장정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곤잘레스의 펀치가 아주 매섭고 무섭더라. 네. 그러니 되도록 맞지 많은 권투를 해라.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펀치를 뻗어서 곤잘레스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 카운터, 특히 엔손이 상당히 큽니다. 이 곤잘레스가. 네. 유난히 그 어깨가 넓죠, 곤잘레스가. 네. 아, 왼손 큰 것을 휘어쳤던 김광선.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들어가는 김광선. 좌우로 움직이는 곤잘레스. 자, 옆구리를 치고 빠지는 곤잘레스를 오른손으로 휘어쳤습니다만 빗나갔습니다. 예, 다시 자기도 휘어졌는 김광선. 자, 움직임이 기민해졌습니다. 페인팅도 합니다. 네. 김광선. 자, 그것을 곤잘레스는 잽으로 견제하는데요. 네. 예, 간헐적으로 김광선이 말이죠. 곤잘레스의 오른손을 팔 겨드랑이로 잘 끼워요. 네, 유도하는 거죠. 네. 자, 레프트 잽 좋습니다. 김광선. 옆구리. 두 선수의 그 펀치의 빈도가 많지 않으니까요. 정확도 확실한 펀치가 필요합니다. 옆구리 연타를 놓고 올려치는 네, 곤잘레스. 그것이 이제 페인팅인데요. 일전에 롤러가 네, 상당히 힘든 편이거든요. 네. 자, 곤잘레스가 옆구리를 칠 때 김광선은 안면을 올렸습니다. 연타 아, 좋았습니다. 다시 왼손 적분지를 쓰는 한 김광선. 재빨리 주심이 두 선수를 띄워놓습니다. 주심이 조금 맥을 끊죠. 네, 맥을 끊고요. 완전히 크린치 상태가 아니면 얽혀있는 상태가 아니면 블랙을 선언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 저런 자세는 김광선이 유리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스피드가 저런 걸 네, 가져다주는 거거든요. 네. 훨씬 김광선이가 스피드가 좋은 편이니까요. 네. 자, 치고 안면 가발하고 다시 칠 자세. 왼손 후기 빗나갔습니다. 김광선 올려칩니다. 좋았습니다. 저럴 때 아파카트가 좋죠. 네. 자, 허리를 틀면서 안면 연타 좋습니다. 자, 김광선이 들어갑니다. 자, 바깥쪽보다는 안쪽에서 주먹이 나갔으면 하는 아쉬운 건 있습니다만은. 네. 아, 좋았습니다. 서너 차례 미스브로가 났고 오른손 후 다시 단발. 자, 밀고 거리를 타켓을 유지하는 김광선. 자, 상대가 너무 접근해 오니까 툭툭 밀면서 들어가는 김광선. 좋았습니다. 안면 가바가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곤잘레스. 자, 저렇게 연타가 나올 땐 피하는 게 좋아요. 네. 같이 맞받아 치든지 거리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김광선이 다시 들어갈 자세. 이마 쪽을 때리는 김광선.
네, 원투 늘쯤에 공이 행위를 멈추게 합니다. 7회전 끝났습니다. 동작인데요. 자, 저때는 곤잘레스도 다급하니까 스윙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벨트라인 이하를 가격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자, 가쁜 숨을 몰아쉬고 나오는 곤잘레스. 조금 힘이 빠진 듯한 그런 표정입니다. 자, 초반보다는 중후반을 노려야할 필요가 있겠죠, 김광현 네, 선수. 그렇죠. 이제 8회전입니다. 확실히 스피드가 우리 김광현 선수가 나왔다는 것은 주먹이 나가는 그 속도를 대충 눈여겨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여전히 얼굴을 가리쳐 들어가는 김광현 선수. 벨트라인 이하. 네. 아, 파일 하나를 주죠? 그렇습니다. 네. 앞서 그 소사와의 경기 때도 저 네 번의 파울을 범했었죠. 그러니까요. 자, 이럴 때 부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부심은 반드시 주심이 주문한 거를 네. 채점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심 고집으로 안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아, 원투. 네, 그렇게 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옆으로 피할 걸 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곤잘레스도 조금 당황하는 모양이에요. 네, 파울 한번 당한 이후에. 로블로가 심하군요. 네. 로브를 자주 치는 선수에게 그런 것을 주의를 주면 조금 거북한 입장인데요. 네. 그런 걸 조금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떨어지면서 양국구사는 김광선 한번 좀 짓눌러보는 저선 상대 힘을 한번 감해보는 거죠. 그렇죠. 힘이 얼마나 남아나를 느끼기 위해서 한번 눌러보는 김광선. 아, 올려치는 게 매섭죠. 자, 김광선이 다시 들어갈 차비. 로브를 동진 곤잘레스 왼쪽으로 빠져나옵니다. 네, 왼손이 나오는 게 상당히 엉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 있게 나오지 않아요. 멀리 돌아서 나와요. 네. 그 틈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서둘지 않고 차근차근히 돌아가는 김광선. 다시 연타, 옆구리. 아빠 카드가 하나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욱. 네, 그렇지 않고서 올려치고 휘어치는 김광선 레프트잭. 네, 김광선도 곤잘레스의 펀치를 서너 차례 맞아보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강도 있게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역시 붙어서 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거리를 주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역시 스피드 좋습니다. 안면 공격 김광선 옆구리 좋았습니다. 안면 공격하는 김광선. 자, 8회전 얼마 남지 않고 공격 퍼붓는 김광선. 뒤로 빠지는 곤잘레스 옆을 뚱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곤잘레스가 그린치를 하죠. 좋았습니다. 네. 라이트 훅 다시 레프트 훅 레프트 잡에서 오른손 휘어치는 김광선. 김광선 들어간다. 휘어치는 김광선 계속 올려치는 곤잘레스. 네, 접근전 펼치는 김광선. 네, 공을 여러 차례 네. 두드리면서 아주 통쾌한 라운드였어요. 네. 차근차근히 잘게 잘 쓸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략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8회전에 접어들었습니다. 9회전입니다. 9회전. 그러나 곤잘레스의 그 레프트 네. 왼손 이거는 끝까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간헐적으로 큰 것을 터뜨리면서 접근전을 펼치는 김광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리지 말고 선제 공격. 네. 연타만 조금 조심하고 말이죠. 계속 선제 공격. 지금까지는 잘해왔습니다. 그럼요. 이제 점점 곤잘레스 쪽에서 좀 당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점차 당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큰 것을 휘어치는데 다시 네. 말하면 이제 장총을 휘두르게 돼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김광선으로서는 단발 안쪽을 점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쇼트가 옆구리 좋았습니다. 안면에서 다시 자신감을 얻는 김광선 치고 빠집니다. 자, 7대7대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자신감이 붙은 김광선 치고 들어갑니다. 몰아붙이는 김광선 좋았습니다. 안면 옆구리 안면 좋았습니다. 쩔쩔매는 곤잘레스. 그러나 표정은 아주 과묵합니다. 자, 움츠러들지 않는 곤잘레스. 재기전 2차전에서 무너질지. 자, 김광선이 자신이 붙었습니다. 네. 아, 그러나 속도가 붙을수록 브레이크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오른쪽 커버링 이거는 그렇죠. 두꺼워야 돼요. 그러면요. 아,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잘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카바위를 때리는 곤잘레스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네.
자, 충분히 지금은 점수를 벌어놓고 또 기선도 제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올림픽 금메달에 있어서 세계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매기 직전. 자, 김광선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느려요, 동작이. 펀치의 빈도가 느려집니다. 네, 옆구리에서 안면 콤비 브로가 좋습니다. 김광선. 좀 김광선 쪽에서는 계속 허리 하면서 말이죠. 네. 복부를 주문하는데요. 아, 그러나 복부는 네, 지금 너무 난발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동작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안면이 비게 되니까. 그렇죠. 레프트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왼손 따블 좋았습니다. 김광선. 오히려 턱 쪽을 많이 쳐야 된다는 조문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네. 자, 턱이 여기 뻗어지고 다는 얘기를 아까 우리 송희영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마우스피스를 유난히 꽉 물고 있어요. 네. 곤잘레스 계속 왼쪽으로 도는 곤잘레스 이제 틈을 한번 줘보는 김광선. 자, 오른쪽 커버링 이거 네. 조금 듣고 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원투를 치고 도는 곤잘레스 이제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곤잘레스가 이제 그만큼 점수가 뒤져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 같아요. 자, 다가서는 곤잘레스가 머리를 앞서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아, 또 로블로가 맞습니다. 네. 그 로블로 올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그게 곤잘레스의 최근의 작전이거든요. 네. 저것은 이제 섀도우 복싱이죠. 롤을 치면서 틈을 주는 그리고 받아치는 일종의 페인팅이죠. 그렇죠. 네, 공 올려서 8회전 끝났습니다. 자, 9회전 역시 주도권이 네. 우리 김광선 쪽에 있었죠. 다만 조심해야 할 거는 조금 김광선 물러나면서 지키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연타를 네. 넣고 허우적거리는 곤잘레스 틈새를 주면서 다시 적군전을 펼쳤던 김광선의 모습입니다. 잘 풀어갑니다. 자, 곤잘레스 얼굴도 벌겋죠. 네. 오히려 지금 초조한지 의자를 박차고 공이 이루기 전에 나오는 곤잘레스. 그렇습니다. 저것에 네. 말려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방어적인 공격. 그렇죠. 이것이 이제 김광수 선수에게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곤잘레스가 거칠어졌습니다. 김광수는 늦춰질 필요도 있어요. 네. 자, 밀고 당기는 신경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격을 늦춰줬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전히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네. 싸워야 되겠죠. 예, 곤잘레스도 아마추어 전직이지만 좀 김광선에 비해서는 네. 미천하죠. 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네. 100전 이하의 그 경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아무나 땁니까? 그렇습니다. 화려한 전직의 김광선 강한 곤잘레스를 맞아서 잘 풀어갑니다. 자, 지금 공격하려는 의지를 보이니까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거칠게 몰아치지만 안 해야 돼, 안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 지금 곤잘레스의 오른손 호흡이 조금 느려지니까 개의치 않고 왼손 더블을 넣던 김광선. 자, 오른손 휘어치고 왼손이 빗나갑니다. 왼손 더블. 자, 왼손을 잘 쓰던 곤잘레스가 네. 왼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걸로 보면은 역시 카스트로 이후에 많이 고장 났다는 얘기가 거짓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것을 지금 눈치챈 칩세까지 말이죠. 네. 김광선에게 상대 펀치가 무디니까 겁내지 말고 들어가라는 지금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왼손은 끝까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스위칭을 하는 곤잘레스 좋았습니다. 게이찬 코치는 지금도 말이죠. 곤잘레스가 복부를 치니까 전혀 게이치 않고 안쪽을 네. 노렸어요. 그리고 두 손을 치켜들어서 자신감을 표현하는 김광선. 자, 김광선 선수의 저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 한 군데 그 피 한 방울 나올 그런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차돌 같죠. 네. 네. 오히려 차돌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추어 때는 속사포 같은 펀치가 많이 튕기기 때문에 네, 연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라이터 뚜리라는 그런 별명을 했었죠. 자, 왼손 치고 빠지는 김광선 여유를 보입니다. 슬쩍 한번 딴전을 피웠다가 공격하는데요. 네, 그러나 너무 난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요. 여전히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김광선이 도전자입니다. 네. 네. 올려치는 김광선 퍽 소리가 났습니다. 네, 왼손을 아, 안면머리가요. 다시 위치를 바꾸는 김광선. 네, 김광선이 들어갑니다. 눈치를 챈 곤잘레스가 윙아웃으로 빠져나옵니다. 옆으로 등진 곤잘레스. 왼손이 좋았습니다. 패스 라이트 후. 자, 김광선이 꼭 라운드 말미에 공격을 퍼부어요. 네, 착실히 점수를 따가는 김광선. 네, 안면 공격 좋았습니다. 왼손 더블 올려치는 김광선 밀고 들어갑니다. 김광선 네 공이 울렸습니다. 열광하는 관중 때문에 공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공소... 네.
게다가 이제 김광선 선수가 복서로서는 보기 드물게 학력이 높아요. 동국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또 전공 과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복서에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오죽하겠어요. 잘 풀어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이 흘리면 11회전, 이제 2회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와일드하게 나오는군요.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히려 곤잘레스가 도전자 입장이 됐어요. 자, 김광선, 김광선을 외치면서 격려하는 김광선의 복승평. 아, 미끄러졌습니다. 네, 미끄러졌습니다. 네. 슬립. 네, 슬립. 자, 다음에 쉬러 들어갈 땐 송진가루를 좀 더 바르고 나와야 되겠어요. 자, 두 선수 때리고 맞았습니다. 자, 치고 빠지는 김광선. 네, 와일드입니다. 네. 높이, 커버링을 높이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네. 역시 공격이 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광선이 네. 말이죠. 펀치도 많이 뻗어야겠지만 발놀림도 좀 기민해졌으면 좋겠어요. 또 예리한 맛이 좀 없어졌죠. 곤잘레스. 자, 11회전. 선제 공격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상대방의 균형을 깨뜨리는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자, 회를 거듭할수록 펀치가 느리지고 허우적거리는 곤잘레스. 자, 다시 김광선이 공격할 집이 슬쩍 피하고 옆구리를 받아칩니다. 자, 크린치. 가슴팍을 밀치면서 상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김광선. 다분히 지금 곤잘레스는 허우적거려요. 네, 지금 급타급하죠. 그렇죠. 이미 점수로 뒤졌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네, 흔히 이제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곤잘레스로서는 골라칠 틈이 없어요. 자, 밀어붙이는 김광선. 자, 가슴팍을 치고 얼굴 치고 다시 틈이 보이지 않으니까 크린치. 네, 김광선. 거리를 줘서는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바짝 붙어서. 아, 좋았습니다. 얼굴 정도 물투 휘어치는 김광선. 다시 아파카트 잘 피해가는 김광선. 위치를 슬쩍 바꿉니다. 그리고 왼손잡이에서 오른손잡이로 바꾸는데요. 네. 김광선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자, 예, 안면 인사이드 브로 안쪽을 점하는 김광선. 아, 연타 좋았습니다. 네, 치고 빠지고 다시 끌어안는 네, 김광선. 역시 로블러가 많죠. 네. 주의를 한 번 더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곤잘레스가 오히려 쉴 듯이 틈을 보입니다. 지금 여유가 없어요, 곤잘레스. 네, 오른손 콕 찍어치는 김광선. 자, 특히 김광선의 펀치는 말이죠. 부심들의 눈에 잘 띄게 쳐요, 지금. 네, 네, 확실한 펀치를 구사하고 있는 김광선. 카바위를 때리는 곤잘레스. 네, 받아치는 김광선 큰 것을 칩니다. 러프 부근. 좋았습니다. 라이트 훅, 레프트 훅. 아, 위험합니다. 다운. 네, 역시 듣고 와야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큰 충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뒤로 물러설 쯤에 밀리는 펀치를 맞았어요. 자, 숨을 깊이 쉬고 잘 쉬었습니다. 시간이 충분해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투혼을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김광선. 공이 울려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기분 나쁜 다운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다운이 조금 기분 좋지 않습니다. 언짢은 네. 다운을 뺏겼어요. 자, 이 마지막 라운드를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보내느냐. 네, 왼손 훅을 맞고 네. 한번 엉덩방아를 쳤던 김광선. 거리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네, 왼손을 같이 때리면서 곤잘레스의 랩톡을 허용했던 김광선. 어쨌든 앞쪽으로 붙어서서 말이죠. 네. 왼손이 일단은 범죄 작전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김광선의 마지막 게 허복식에서는 이제 시각적인 측면이 큰데요. 네. 그런 면에서 손이 크죠. 주먹이 네.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 자, 김광선이 앞서 다운을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아, 위험합니다. 힘을 가누지 못하는 김광선. 아, 그 다운이 영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하네요. 네. 아, 그러나 시간이 아직 갈 길이 먼데요. 네, 갈 길이 아, 멉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잘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자, 자, 홀딩이나 크린치가 필요한데요. 그럼요. 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잘 버텨주기 바랍니다. 높이 올려야 돼요. 네, 홀딩. 커버링을 높이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아직도 2분여 초 남았습니다. 네. 자, 치는 김광선. 자, 확실히 끌어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빠지는 김광선. 몸을 잘 가누지. 다운 직전. 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경기를 중단시키는 조심. 아, 거의 다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멜듯 했는데. 네, 역시 염려한 대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잘 지키지 못했죠? 네, 네, 힘에서 지킨, 밀렸어요. 네, 지킨다는 거는 결국 오른손이 조금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계속 왼손.
고잘레스의 엔손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걸 몹시 강조해 왔었거든요. 네. 자, 이 참 얼마나 이 험악한 잘 어렵군요. 연타를 허용했을 때 글쎄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을 때 뭐 속수무책 아닙니까? 네. 저희로서 조금 안타까운 순간인데. 네. 자, 아마추어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세계를 제패했던 김광선 프로 세계에 뛰어들어서 6전 만에 세계에 도전했습니다만은 거의 잘 왔다가 세계 정상이 얼마나 높고 험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우리 팬들이나 우리들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것은 특히 지금까지 10회전까지 적어도 네. 이기고 있다가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아마추어에서는 148전 만에 올림픽 챔피언이 된 이후 이제 다음 올림픽을 꼭 40...